실력자 래퍼 대거 출연한다. 쇼미더머니 시즌 7 9월 첫 방송.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. 수많은 스타 래퍼를 배출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문의 쇼미더머니가 시즌 7로 돌아온다. 7회 문넷 쇼미더머니 제작진 측은 오는 9월 쇼미더머니 시즌 7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이 첫 방송된다고 밝혔다. 역대 우승자들의 기보를 이룰 만큼의 실력과 열정 넘치는 래퍼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모인다. 쇼미더머니는 기성 래퍼와 신인 래퍼 모두 출전해 경합을 벌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래로 시즌 6까지 실력파 래퍼를 발굴했다. 특히 데뷔를 꿈꾸는 아마추어 래퍼부터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활약 중인 실력파 래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. 현재 해당 프로그램 우승자 로꼬, 소울다이브, 바비, 베이식, BY, 행주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. 우승자뿐만 아니라 원제, 슈퍼비 등 신의 래퍼들 역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. 쇼미더머니 제작진은 지난 시즌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포맷으로 중무장중이다며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호불을 밝혔다. 한편 오늘 저녁 7시부터 약 한 달 동안 새 시즌의 래퍼 공개 모집을 시작한다. 랩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는 7월 7일까지 공식 이메일과 홈페이지,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.